오늘날 한국이나 전 세계가 기독교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해 교회가 긴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한국교회 흉년의 때에 교회가 연합하고 일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시대적 요청이며 한국교회의 바람입니다. 아까도 어느 목사님께서 왜 연합해야 되는지, 연합의 당위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고, 왜냐하면 연합하지 않고서는 한국교회에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몇몇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수평이동에 의한 성장이지 회심성장은 이미 이제 기대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몇몇 교회의 성장만으로 한국을 아우를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대형교회 몇 교회가 존재한다고 해서 한국 기독교가 건재한다는 것도 역시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교회주의, 개교단주의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함은 시대적인 당연한 요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하나가 될 때 실추된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으며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될 이유는 우리 모두가 살아남기 위함입니다. 물론 왜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느냐고 하겠지만, 그러면 서구 사회의 교회는 믿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셨을까요? 한때 왕성한 시대가 있었지만 서구 교회가 모두 침몰하는 이 현실을 우리는 역사적 교훈으로 삼으면서, 우리 한국 교회도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우리가 이때 하나 되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모두 다 침몰할 수 있는 위기가 올고 말 것이다. 저는 그런 이유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국교회가 연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첫째는 한국교회는 선장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역으로 말하면 진정한 리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개별적으로는 잘났고 다 훌륭하고 똑똑하지만 한국교회 전체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이런 리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과거에 존경받던 분들, 그 한 분의 어떤 부탁과 또는 주장 이런 것들에 고분고분 따라주렸던 그런 시대도 있었는가 하면, 지금은 누구도 쉽게 따라갈 수 없는 이런 현실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좀 뜨는 것 같으면 거기 견제 세력이 반드시 등장을 하고, 세상 정치하는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목사님이 좀 부각이 되고 각광을 받으면 거기에 반드시 그를 또 대결하려고 하는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자중질환이랄까요? 기독교 안에서 부딪힘, 기독교 안에서의 불협화음이 사회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연합이 힘들 뿐만 아니라 나쁜 영향을 끼쳐주고 있습니다. 남을 인정하지 않고 세워주려 하지 않는 풍토가 만연한 게 현실이에요.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세월호 참사 때문에 한국교회 몇몇 좀 의지를 같이 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안산제일교회에서 그러니까 기도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이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울에서 또 더 큰 기도회를 열자고 하는 주장이 나왔을 때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는 비공식 비공인단체니까 이거 안산제일교회에서 하는 기도회로 우리는 손을 놓고 이제 각 교단장들에게 이 바톤을 넘겨서 서울중앙기도회는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교단장들이 모였으나 그것도 사실은 교단장들에 의한 모임이 아니고 뭐 장로님이 나서서 몇몇 분들을 초대해서 교단장 모임이 아닌
몇 개 교단이 자기들끼리 뭐가 주축이도 해서 하려고 그러다 결국 그것도 그냥 별로 성과를 보지 못하고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시 또 급히 모여가지고 이제 아주 서울 명성교회에서 성공적으로 기도회를 마친 적이 있는데, 이거 놓고 저는 뭐 직접 인터넷 같은데 안 들어가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비난이 자자했다고 그래요. 기독교계에서. 조금 뒤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누워서 침 뱉기 식의 이 목회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내가 안 하면 다 꼴보기 싫고 잘못된 거고, 내가 하면 괜찮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기도회 때는 청와대에다가 알려주라고, 우리 기독교 이 세월호 참사 때문에 이 위로와 회복의 기도회를 할 거니까 오고 안 하는 건 대통령이 결심할 일이고 일단 알려주라고 그랬어요. 한 두 분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순수성이 결여된다는 둥 뭐 이러면서 약간 좀 진보성 있는 쪽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기독교 존재감을 살리자. 지금 기독교 존재가 있느냐? 부활절 메시지, 기독교계 인사들 메시지 하나 공영방송에서 나가는 거 봤느냐? 왜 대한민국 공인은 대통령이 명동성당은 가도 괜찮고 조계사는 가도 괜찮은데 기독교 집회에 가면 안 되는 거냐? 나는 오고 안 하는, 초청은 하지 말지만, 아니, 초청은 하지 않지만 일단 통보를 내줘라. 지금 기독교는 홀대받는 기분이라고 기분 나빠한다고. 그런데 어쨌든 그분이 임박해서 결단을 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뭐 정권의 신연이 어쩌니,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뒤에 구체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이런 게 문제예요. 누가 좀 자기보다 높아지는 것 같으면 끌어내려가지고 자기보다 높아지는 꼴을 못 보는 게 한국교회 목회자들, 뭐 다는 아니겠지만 나서서 일하는 몇몇 분들의 의식이 아닌가, 저는 그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결점과 흠을 찾아내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이는 어쩌면 지도자가 없다는 말도 되고 전체를 하나로 품고 아우르는 리더십의 부재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지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차이를 틀린 것처럼 매도하는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겁니다. 차이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밀가루하고 밀가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밀가루는 봉지에 담아주는 거고 밀가리는 봉다리에다 담아주는 겁니다. 또 밀가리로는 국신을 만들고 밀가루로는 국수를 만드는 거예요. 봉지는 침으로 바르고 봉다리는 춤으로 발라요. 이게 경상도 사람들 언어인데 표준말과 경상도 말의 차이예요. 그게 틀렸습니까? 소위 말하면 한국교회가 연합하는 데 있어서 나와 차이가 나면 무조건 틀렸다고 매도하는 이런 발상을 고쳐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단이 아니라면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교훈처럼 극단적 사상, 즉 극진보, 극보수가 있는 한 하나 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고, 또 이 튀는 발언을 좀 삼가하는 이런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 몇몇 분들이 굉장히 튀는 발언을 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식이냐면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것처럼 매도해버려요. 이게 자꾸 언론을 통해서 믿지 않는 세계에 알려지니까 마치 이렇게, 제가 볼 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쟤요, 쟤 나쁜 놈이에요, 쟤. 저 명성교회 유만성 목사 쟤 나쁜 놈이에요. 교회 안에서 손가락질 하면서 욕을 하고 있어요. 비난을 하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개인은 아마 인기가 좋아질 겁니다.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아서 사람 좀 모아지겠죠. 그러나 한국교회 전체에 입히는 폐해는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 돌출발은 자기의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한국교회 위상은 점점 추락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발언을 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전체를 좀 생각할 수 있는 큰 마음과 큰 눈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지나치게 한국 교회는 위축되어 있습니다. 저는 역발상적인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한국 교회가 자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이전부터 지금 계속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한국교회가 못된 놈입니다, 죄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계속 해왔는데, 그러면 사회적인 시선이 지금 뭐가 바뀐 거 있습니까? 전혀 바뀐 거 없어요. 오히려 갈수록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세력은 더 강성하고 있고, 우리가 죽일 놈입니다, 우리가 매를 맞아야 되고, 우리가 다 못됐고, 이렇게 10년 동안 떠들어왔지만 사회가 교회를 보는 시각은 하나도 낮은 게 없는 게 현실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지금 너무 위축을 시키고 있어요. 교회는 어차피 완전한 집단 아니에요. 이 지상교회는 온전한 교회도 완전한 교회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한 10여 년 동안을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가, 우리 뭐 여기 갱신그룹들 모였지만은 계속 한국교회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계속 질타만 해왔어요. 우리 스스로가 자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몰랐던 일들까지도 불신자나 사회들도, 그래 쥐들이 말하잖아, 저 자기들이 얘기하잖아, 다 못됐다고. 자기가 인정하고 있잖아. 나는 이제는 생각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수세적 입장에서 방어적 입장에서 했다면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공격적인 입장으로 전환해야 되지. 계속 앞으로도 10년 20년 계속 우리는 수세적 입장에서 우리가 못된 집단처럼 망할 집단처럼 죄인 집단처럼 이렇게 하는 한 절대 사회가 교회를 보는 시각은 안 바뀐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왜요? 지금 교회는 과거에 비해서 또 10년 전에 비해서 사회사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제사업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의 평가는 달라지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시각으로도 봐야 되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정치 세력과 등등 여러 가지 연계된 이런 세력들의 도전이라고 저는 그렇게 강하게 좀 어필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받았던 두 사람이 다 사퇴를 했는데 그 두 사람 다 크리스찬입니다. 대통령이 믿지도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찾아보니까 그나마 기독교인이 그래도 괜찮아가지고 추천을 해줬는데 그게 하나도 지금 실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검증 시스템을 운영했을 테고 한데 같은 종교라서 해준 것도 아니고 기독교 집사, 기독교 장로를 해줬는데 그중에 나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구나 해서 후보 추천을 했지만 결국 교회가 그들을 또 비난하고 공격하고 사퇴라고 하는 이 돌을 던지는 이런 행위들, 이건 결국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좀 역발상적인 발제를, 제안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기 갱신, 자기 개혁은 끊임없이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대외적으로 비춰줄 때 마치 교회 집단들이 전부 타락한 집단, 그리고 현대 목회자들은 전부 다 불순하고 타락한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는 건 바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미 10년이 넘도록 많이 해왔어요, 그 일을. 그래서 좀 의식 있는 분들, 뭐 현대 그 모순된 분들을 향하여 지적하는 분들도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삼가하고 조심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을 하고 싶고, 그러면 연합과 일치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두 말할 것 없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목회자의 마음속에 다툼과 허영, 지도자의 과욕을 버려야 됩니다. 과욕. 허영은 독선과 아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이에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봉사와 헌신적 면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부정적 측면에서는 자기 도취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칭 의인임을 주장하게 하고 바리새파 같은 사람으로 전락시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바꾸려는 부정한 지도자를 세우지도 따르지도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현대의 참 지도자는 종의 리더십을 갖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 연합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 교단마다 중견 목회자들 그리고 의식 있는 목회자들이 연대하여 각계의 단체들이 하나가 되도록 유도하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교파와 교단을 초월한 모임인 오늘의 우리의 모임 한목협과 그리고 미래 목회 포럼 정도일 겁니다. 이 두 단체, 두 기구 말고는 진보와 보수가 한 밥솥을 먹고 같이 논의를 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연합을 이루는 단체가 아직은 한국에는 이 두 단체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단체를 통합을 하라는 요구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일에 연대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은 앞으로 계속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두 기관은 진보와 보수가 함께 어울리는 모임으로서 두 기관이 연대해서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을 이뤄내는데 교두부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렇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자기 변화와 갱신을 외치는 우리 무리 속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참여를 유도하지 않는다면 그냥 외로운 그저 외침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한국교회 연합운동을 또 하고 다니고 또 지금까지 그쪽에 철학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으로서 결국은 한 교단의 장이 되면 말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대왕이에요. 아주 황제입니다. 그래서 각 교단의 이런 목표 또는 미래 목표 포럼 같은 이런 중견 목회자들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력이 자꾸 저변층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확대돼서 그래서 우리의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여기서 내는 목소리가 힘이 있어지고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핸들링을 해서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걸 바로잡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우리 몇몇 사람이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역부족이라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보와 보수가 함께 한 덩어리가 돼서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이 한목협이 저변 확대가 돼야 되고 각 그 교단의 목협들이 더 활발하고 모범적인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동의하고 동참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모임에 참여하게 된다면 결국은 보이지 않는 힘을 통해서 잘못된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바로잡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쪽으로 유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제게 주어진 시간이 끝났고 기도 제목은 여기 세 가지를 적어놨기 때문에 순서지에 있으니까 사회하시는 목사님이 보시고 낭독해 주시고 기도를 인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